네, 다음은 연예계 소식 알아보는 연예 수첩 시간입니다. 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주말에 이렇게 좀 힘드셨나봐요? 대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다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예, 예, 네, 저는 예. 이사하고 이유미 앵커님은 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셔가지고 예. 참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예, 네. 또 뭐 활기차 월요일이니까 네. 힘내시고요.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수 아이유 씨의 신곡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한편 배우 구혜선 씨 건강 악화로 맡고 있던 주인공 역할에서 하차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소식들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24일 배우 구혜선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구혜선 씨는 촬영 도중 어지러움증과 간헐적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알레르기성 소화기능 장애인 아나필락시스. 소속사 측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의료진과 상의 끝에 드라마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 또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최근 소화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인데요. 소속사는 연예수첩과의 통화에서 구혜선 씨가 입원 후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퇴원 시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혜선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엄정화 씨가 SNS에 응원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인 안재현 씨의 SNS에도 구혜선 씨의 쾌차를 응원하는 팬들의 글이 쇄도했는데요.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던 구혜선 씨, 빨리 건강 회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